첫 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많이 추워졌어요. 근데 오늘은 좀 풀렸더라고요. 네. 오늘 살짝 풀렸는데, 여러분 느끼셨나요? 저희가 말레이시아를 네. 갔다 왔어요. 아, 그래서 풀렸는 것처럼 느꼈나? 난 따뜻한 데 있다고 가지고. 네,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제일 많이 왔죠. 그렇죠, 그렇죠. 하루 아침에 갔다 저녁 때 돌아오는. 와, 예. 정말. 저희 팬분들도 같이 그 갔다 왔거든요, 같이. 어떤 팬분께서 편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택시 타고 갔다 온 줄 알았어요. 택시 같아요, 비행기가. 그러니까요. 사실 비행 시간이 13시간이에요. 왕복. 왕복 13시간. 예,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렇죠. 아, 우리 키스가족 여러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어? 송정현 씨. 저 중국어 번역사 3급 시험 합격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아하! 축하합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주변이 너무 모두 고마운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운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박형숙 씨. 아이고, 미운 사람이 또 있으면 괴롭죠. 예, 오프닝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근데 뭐, 때로는 날 사랑해주는 사람 덕분에 더 기쁠 때가 많죠. 그쵸. 그게 훨씬 많아요. 맞아요. 아, 참. 저희도 여러분께 힘이 되는 즐거운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두 시간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투데이즈로 돌아올게요. 그린오션의 리더가 되라. 그린의 쥐 오션의 오 고 상지. 상지대학교 서울랜드에 가는 이유 100만가지. 날 좋아서 시험 끝나서 데이트하러 계절 바뀌어서 애가 졸라서 가까워서 스트레스 풀러 프로포즈하러 가족들과 친구들과 추억 만들러. 아, 이러니 내가 서울랜드 안 가고 배겨. 아,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생길까. 선수촌이 있듯이 당신에겐 우석대학교가 있습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석대학교. 시험 무대에 당당히 서도록 지원과 정성을 다하는 당신의 선수촌입니다. 꿈과 뜻을 찾아주는 우석대학교. 대학 정했어? 베스트로 결정했지. 그래? 어느 대학인데? 나한테 딱 맞는 대학.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냐고. 아직도 몰라? 나를 베스트로 만들어주는 신흥대학교. 내 인생을 위한 베스트 파트너. Be the best. 신흥대학교. 지금 당신은 얼마나 큰 꿈을 품고 있을까요? 저렴한 등록금, 폭넓은 장학제도, 아름다운 캠퍼스까지 충북대학교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11 교과부 선정 잘 가르치는 대학 충북권 거점 대학 국립 충북대학교. 지금 정시 모집 중. 모닝글로리라는 이런 펜을 1,000원에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왜 이렇게 부드럽고 끊기지가 않냐고. 게다가 0.28mm라 가늘어도 너무 가늘어. 브라우니, 이 좋은 걸 만든 게 누구야? 마하캠퍼스 0.28. 첫인상, 첫 느낌, 첫 걸음. 늘 처음의 설레임으로 36년을 한결같이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이제 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안양과학대학의 새 이름, 연성대학교.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믿으며 꿈을 향해 달려온 장근석. 새로운 꿈을 향해서 더 멀리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이 든든한 날개가 되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장근석의 데뷔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4년제 대학 난 서울로 간다. 서울기독대. 새롭게 도전하는 통합지성인을 꿈꾸며 서울기독대. 지성, 영성, 감성을 품은 글로벌 리더의 현실. 서울기독대. 세상을 움직여봐. 서울기독대학교. 89.1 KBS 쿨 FM.
2012년 12월 12일 수요일 유인영의 투데이 이즈. 진짜 저 아니라니까요. 낮잠을 자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집 근처야. 커피 한잔하자. 나와. 대충 두툼하고 커다란 점퍼만 둘러입고 서둘러 나갔다.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나 빵집에 잠깐 들렀는데 네가 좋아하는 빵 사갈게. 좀만 기다려.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군고구마 냄새가 났다. 따뜻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해서 점점 군고구마 통 옆으로 다가갔다. 군고구마 파는 아저씨는 잠깐 화장실에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한 할머니께서 오시더니, 젊은 처자가 고구마를 다 파네. 거 좀 싸봐봐. 네? 할머니 저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여. 장사하느라 벌어 죽을까봐 옷도 두꺼운 거 껴입고 나오네 그려. 얼른 싸봐봐. 아, 할머니, 그게 아니라. 아, 자꾸 뭐라고 하는겨? 아, 주운겨. 얼른 싸. 할 수 없이 주섬주섬 봉투를 만지작거리는데 저 멀리서 군고구마 아저씨께서 돌아오셨다. 할머니, 진짜 저 아니라니까요. 다신 두꺼운 패딩 입고 군고구마통 옆으로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